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 분석관 이두희입니다. 현재 정체 전선은 남부 지방에 위치하면서 남해안에 강한 비가 내리는 곳 있고요. 강원 영동에는 동풍에 의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정체 전선의 영향을 받으며 남해안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내일 저녁까지 동풍에 의한 강수가 이어지겠고요. 중부 내륙 중심으로는 불안정에 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해남부 해상과 남해상, 동해남부 남쪽 해상에 내일까지 제주도 해상에는 모레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교통 이용객은 미리 운항정보를 확인하시고요. 내일부터 동해안에는 노을이 일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기 바랍니다. 또 내일 아침까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 주의 바랍니다. 내일 전국 기온 요약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차고 건조한 공기의 영향을 받아 내일 아침 기온은 20에서 24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떨어지겠고 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내외로 올라 덥겠습니다. 서울이 23에서 24도, 강릉 23에서 27, 춘천이 23에서 30, 대전이 22에서 30, 청주가 23에서 31도, 세종시 21도, 31도, 남부지방입니다. 전주가 23에서 30도, 광주가 24에서 30도, 대구가 24에서 31도, 부산이 23도에서 27도까지 기록되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에 위치한 정체전선을 따라 B그룹대가 발달하고 있고 서울, 경기도를 포함한 중부지방은 여기 붉은색 영역으로 보이는 낮은 구름이 점차 소산되는 경향인데요. 강원 동해안에는 점차 짙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레이더 영상입니다. 정체전선은 동서로 긴 선형 강수대의 형태로 남부지방에 많은 비를 내리고 있고요. 남해안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예상 일기도를 보시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정체전선은 우리나라 남해안에 위치하고 있고요. 한반도를 기준으로 동과 서쪽에 고기압이 있습니다. 동해상의 고기압의 영향으로 동풍이 유입되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은 지형 수렴에 의해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동반도 극은 고기압과 동해상 고기압 두 고기압 사이에서 기류가 수렴되면서 낮 동안에 기온이 상승하고 상층에 찬 공기가 덮여있는 중부 내륙지방을 중심으로는 불안정이 심해져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18시 현재 일부 남해안에는 호우특보가 발표되어 있고요. 밤사이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울가, 하천변 등 침수 위험 지역은 급류에 휩쓸리거나 고립될 수 있고 상류에 내리는 비로 인해 하류에서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으니 접근 및 야영 자제바라며 저지대와 지하차도 등 이용 시 고립될 수 있으니 침수 지역에는 감전사고와 자동차 시동 꺼짐에 유의 바랍니다. 돌풍과 천둥번개로 인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강수 분포도입니다. 정체전선에 의한 강수와 불안정에 의한 소나기 그리고 동풍에 의한 강수가 있습니다. 정체전선 영향으로 전남과 경남권에는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 남해안에는 내일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과 모레까지 계속 강수가 이어지겠고요. 낮 동안에는 대기 불안정에 의한 소나기가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경북 북부에 내리겠습니다. 동풍이 유입되면서 강원 영동은 내일 오후까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내일 아침부터 늦은 오후 사이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입니다. 전남 남해안과 경남권 해안, 제주도에는 30에서 100mm, 많은 곳 남해안은 최대 150mm 이상이 비가 내리겠고 남해안을 제외한 전남권과 경남 내륙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원 영동과 경북권 남부,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5에서 20mm, 전북에는 5mm 미만의 강수량이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나기에 의한 강수량입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에는 5에서 30mm의 소나기에 의한 강수량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로 지표면이 습한 가운데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구름이 없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경기 동부와 강원 중남부 내륙, 충남권 북부 내륙, 충북 중북부에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그 밖의 내륙에는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모레까지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서해남부 해상과 남해상, 동해남부 해상에는 내일까지, 그리고 제주도 해상에는 모레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바라며, 해상교통 이용객은 미리 운항정보를 확인해 주시고요. 내일부터 동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 날씨였습니다.